지난 본회의에서는 많은 지통과 우여곡절 끝에 2016년도 예산안과 15건의 예산 부속법안을 비롯한 총 49건의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야당 내 의견 수렴 과정이 길어지면서 결국 자정을 넘겨 예산안 처리에 법정 기한을 넘긴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국회의 선례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함께 고생해 주신 김정은 정책위 의장님, 황진아 사무총장님, 조원진 원내 수석 부대표님을 비롯한 정책위 의장단 그리고 원내 대표단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국회에 수년째 발목이 잡혀 있었던 이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이번에 처리가 돼서 약 13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관광진흥법은 제출된 지 3년여 만에 처리된 것으로 이번 법안 처리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굴뚝 없는 신성장 산업으로 불리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처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급변하는 국제의료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 아궁이에 큰 장작이 될 경제활력 법안들이 늦게나마 처리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법, 69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2012년 이후 1200여일간 세상의 빛도 못 보고 잠자고 있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법안, 또한 10년째 국회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북한 인권법, IS 등의 위협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등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입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정기국회 동안 이러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새정령과 합의대로 일명 원샷법이라고 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으므로 야당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해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만큼 야당은 즉시 법안 논의에 착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100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내년 1월 1일 정년 60세 연장안이 시행되면 약 40만 명이 추가로 고용 불안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5대 입법을 비롯한 핵심 노동시장 개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청년들의 피해도 줄어들고 고용시장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노동법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주에는 천인의 지식인들이 경제 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촉구 성명서를 전달하러 국회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노동개혁법 처리를 하기 위해 단식을 국회 앞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노동개혁법 처리를 촉구하는 단식을 국회 앞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연맹은
국회가 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기간제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하였습니다. 야당이 정치적인 이해 타산이나 진영 논리에 묶인 낡은 프레임에 갇혀 법안 처리를 거부한다면 비정규직과 미래 세대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개혁 5개 법안 논의의 장으로 속히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스포츠에서도 야구는 9회 마무리가 중요하고 축구도 종료 5분 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19대 국회 마지막을 여야가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노총과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 내일 오후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여 집회부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경찰과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누구보다도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의경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입니다. 지난 14일 시위 현장에서는 아들이 다칠까봐 걱정이 되어 먼발치서 의경들을 바라보던 어머니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복면을 쓴 시위대가 휘두르는 쇠파프에 맞고 흔들리는 버스에서 떨어져 쩔뚝거리는 의경들을 보면서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려야 했다고 합니다. 시위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참다 못해 달려가 구해내려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고 내가 이 아이 엄마다. 내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끌고 가느냐라며 호소하고 나서야 풀려났다고 합니다. 의경들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자 가족입니다. 폭력 시위의 피해자가 언제 우리 가족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만큼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시위가 또다시 재발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불법과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국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에는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단호한 대응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의 뿌리를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공권력을 지키자는 것은 상식이지 정치적 이념의 잣대로 달리 볼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폭력 시위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불법 폭력 시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로운 집회 문화 조성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막판까지 안개 속 협상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지만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제19대 마지막 예산안을 처리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 증가율이 3%밖에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뭄 극복, FTA 구속 조치, 대테러 예방,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 입영자 적체 해소 등 현안 관련 당정협의 및 민생 119 본부 출동을 통해서 국민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 시 국회에서 증액하기로 약속한 보육예산, 경로당 지원, 보훈수당, 노후 상수도 교체 등의 예산도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각 당의 지지 기반이 편중되어 있는 정치 현실 때문에 여당은 영남 예산만 챙기고 야당은 호남만 챙긴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2016년 예산안이 지역 화합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호남과 제주 등 예산도 충실하게 심의하고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지덕권 산림지원 조성, 호남고속철도 등 호남 발전을 위한 예산과 제주 4.3 평화재단 출연금, 제주 4.3 평화공원 3단계 사업 등이 정액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올해도 연례 행사처럼 야당과 진보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정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력이 크게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시급한 현안 해소를 위해 지방교육체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교육청의 사정을 감안해서 내년에 한해 3천억 원을 우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노후 화장실 개선, 찜통교실 해소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중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을 정치적인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국고 우회 지원으로 지방교육재정에 숨통을 터준 만큼 각 교육청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반드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편성을 안 해서 정부 여당을 골탕 먹이겠다 이런 정치적인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인 볼모로 삼아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국회를 통과한 민생 예산이 잘 전달되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과 정부는 이 부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노동법에 대해서 노동법 계속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지난 1일 이번 정기국회는 물론 추후 임시국회에서도 5대 노동법안 저지가 당론이라는 입장을 밝혀 노동개혁법 처리에 암흑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저께 양당 원내 지도부가 노동개혁법 논의를 즉시 시작하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노동개혁법 논의가 일단 물꼬가 터진 상태입니다. 여야 합의는 대의 정치의 기본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야당이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약속을 번복을 하곤 해서 안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년과 노조표만 의식한 야당은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눈가림식 채용으로 오히려 청년들을 무기계약직,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으로 내몰 수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는 노동개혁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면서 결사 반대를 하고 있으니 누가 봐도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경제 재도약이 가능합니다. 청년 취업을 늘리고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은 직장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 노동개혁의 본질입니다. 12월 임시국회가 노동개혁을 위한 마지막 임시국회입니다. 연말을 넘기면 당장 총선 체제로 본격 전환되면서 노동개혁 법안이 자동 폐기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야당은 원내 지도부 합의문에서 임시국회 앞에 이번 또는 12월이라는 말이 없는 만큼 연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며 시간 끌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들도 야당의 전략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속이려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분노한 민심의 회초리에 직면할 것입니다. 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12월 임시국회 소집과 의사일정 합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를 살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정책위 활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본회의로 개최로 다소 소강 상태였던 정책위 민생정책 활동을 다음 주부터 재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다음 주 월요일 민생 119 본부는 뿌리 산업 비정규직 노동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뿌리 산업이란 금형, 주조, 용접 등 기초 공정 산업으로 주력 산업의 큰 성장 동력입니다. 그러나 현재 뿌리 산업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일시 간헐적 파견만 허용되어 불법 파견을 사용하거나 용역 등 파견보다 근로 조건이 열악한 형태로 해당 사업에 취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서 뿌리 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파견 허용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화요일 아침 7시 30분에는 에너지 지원 대책 당정 협의를 갖고 민생 안정을 위한 에너지 지원 대책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야당의 반대로 노동개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노총 등 강성 귀족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선거의 유불리만 따진다면 야당은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서민들의 아픔을 논할 자격조차 없을 것입니다. 여야 양당은 이미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각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약속한 만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합의 정신에 따라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을 결정에 따라서 내일 서울 도심에서 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내일 집회를 걱정과 우려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노총 등 집회 세력이 지난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또다시 법과 공권력을 조롱하려 든다면 국민들의 매서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경찰은 내일 집회를 우리 사회 법치를 튼튼히 뿌리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선진국처럼 불법 폭력 시위는 어떤 관용도 없다는 인식하에 엄정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현장의 불법 폭력 행위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이를 조종하고 선동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불법의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정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계속 넘기면서 제대로 결론을 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하루가 급한 정치 신인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국회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선거 룰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가 말 그대로 공황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부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양당 간의 논의가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당무사항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은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신입 사무처 당직자를 공개 채용해서 실무 인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채용 인원은 10명 내외이며 오는 18일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 전형, 필기시험 및 논술,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서 2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전국에 능력있고 참신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당직자들께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의 이명수 간사께 국제의료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열심히 좀 해달라고 그러고 이명수 간사님 뵈면은 제가 복은 이렇게 복은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성범 간사님한테는 교문위의 신성범 간사님한테는 관광 이렇게 제가 했고 오늘부터는 우리 권선동 의원님한테 간사님한테는 노동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재 간사님한테는 이제 선거 이렇게 해서 우리의 결집된 마음을 좀 전달을 하면 좋겠습니다. 테러 방지 하겠습니다. 테러 방지 이제 원샷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테러 방지 말씀 나와서 말씀드린 오늘 2시에 우리 원내 대표님 주재로 정보위 위원장님, 정보위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테러 방지 관련 긴급 원내 대책 회의가 있습니다. 공지해드렸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완샷법, 그다음에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12월 9일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2월 9일 합의 처리를 위해서 월요일 날 긴급 우리 여야 원내 수석간 회의를 요청합니다. 합의 처리라는 사인을 해놓고 처리라는 것보다는 합의에 자꾸 중점을 두는데 합의하겠습니다. 야당이 원하는 법안 가져오십시오. 충분하게 다뤄서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또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모든 것은 여당이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숙제를 너무 많이 미뤄놓은 학생 같습니다. 법사위에 400건 이상의 상임위를 통과한 우리 의원들이 정말 심도 있게 심사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 숙제를 언제 다 풀 건지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양활동을 해야 될 시점에 또다시 불러서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법안 심사를 통해서 본회의에 회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동5법 중요합니다. 노동개혁을 위한 합의문에 보면은 노동개혁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야당한테 요청합니다. 개혁을 위해서 야당의 동참을 환영하고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여야가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노동개혁은 노동개혁을 하고자 하는 세력은 개혁세력입니다. 노동개혁을 막는 세력은 반개혁 세력입니다. 노동개혁을 하고자 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입니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게 막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노동개혁을 하고자 하는 세력은 청년 일자리의 문을 여는 세력입니다.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은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민주노총을 대변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본부장 위치에서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께서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산자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번 보수혁신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출판 기념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그 당론을 바탕으로 해서 법안으로 황영철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법안으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은 물론 후보자, 예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집회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라고는 내용으로 당론 발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새누리당은 금품을 수수하는 일체의 출판 기념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콘서트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책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책을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이 되지만은 명칭이 북 콘서트를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책을 판매하거나 봉투를 받는 등 이런 축하금을 받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돼서 위배된 행위를 할 경우에 본인 다 차후의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거 저기 김무성 대표께 보고 드리고 허락받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환노위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2일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5대 개혁 법안뿐만 아니라 야당이 제출한 수십 건의 노동개혁 관련 법안 모두를 소위에 상정시켜 논의하고 타협과 조정을 통해 합의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저는 야당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 제기를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였음에도 야당으로부터 어떠한 답도 없는 상태입니다. 야당은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가 이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국밥은 따로 국밥이 맛있는데 정당이나 단체는 따로 국밥이 따로 국밥당이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은 노동개혁 법안 찬성 의원들에 대해 낙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는 민주노총의 협박을 의식한 탓인지 관련 법안을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은 노동개혁에 대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지 말고 노동개혁 자체를 반대한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은 저성장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자 청년들의 고용절벽 해소와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더욱이 노동개혁이 자초하면 경제는 물론 고용시장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당장 노동개혁을 전제로 채용 규모를 늘린 기업은 내년에 신규 채용을 줄일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청년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연말을 넘기면 내년 총선 체제로 본격 전환되면서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사정이 지난 3년 넘게 진통을 겪으며 마련한 노사정 대타협문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말로만 노동개혁,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 등을 외치지 말고 지난 2일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대로 즉시 노동개혁을 위한 법안소위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연내 처리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 노동개혁이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의회주의를 무시한 채 상임위 소위 법안소위 상정조차 거부한 야당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의장님 주재로 정개특위위원장 또 양당의 대표님, 원내대표님들이 모여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인다는 데에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꼭 반드시 그렇게 대화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의 보완이라는 비례성의 보완이라는 말로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협상의 여지를 남긴 야당의 저희에 대해서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선거구제 하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통령제를 택한 어느 나라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대통령제의 가장 큰 장점인 전국의 안정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전국을 불안하게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선거를 불과 12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것에 대해서 협상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례성을 강화하고 또 연동형이든지 또 권역별 비례대표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한다면 이런 논의기구를 지금부터 만들어갖고 또 이번 19대 국회에서 논의가 다 안 끝나면 20대 국회에서 계속적인 논의를 해서 정말 이 제도가 꼭 도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 건지를 충분히 파악한 이후에 도입 여부를 검토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적으로나 또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나 볼 때 그 이상의 새로운 어떤 검토는 추가적인 검토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세월호 특조위에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그간 특별법에 명시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업무 범위를 넘어선 위법 활동 등으로 진상 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등하시해 왔습니다. 이처럼 본부를 망각한 조직의 내노 예산으로 국민 혈세 61억 7천만 원을 지원결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에 대석합니다. 아울러 지난 생명에서 촉구했듯이 이석기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 전원은 조속히 사퇴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균형 있는 구성과 중립성을 요구했습니다만 결국 우리 했던 대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과 위원회 구성의 균형을 유지하고 그 기능 등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제5조와 제47조에 명시된 위원회 업무를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재해로 명확했습니다. 둘째, 제6조 위원회 구성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유사 사례를 감안해서 추천기간을 동일하게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수는 국회 4인, 대통령 4인, 대법원장 4인이 추천하여 12인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관 추천은 9명인데 국회가 3명, 대법원장 3, 대통령 3 이렇습니다. 그 다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5명인데 국회 8명, 대법원장 4명, 대통령 3명,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9명인데 국회의장 3명, 대법원장 3명, 대통령 3명입니다. 또한 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셋째,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2015년 1월 1일로 명시를 했습니다. 넷째, 제24조 각하 결정 중 조사 내용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소지가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 결정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골자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본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께 강국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갑자기 테러 방지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국회법 내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만들자, 그것을 신설하자 이래서 지금 무산이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테러 방지는 시급합니다. 자고 있나면 세계 도처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미국에서 테러가 일어났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테러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이런 연일 터지고 있는 테러가 우리나라도
터지지 말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야당은 이제 과거에 국정원이 인권 침해 사례가 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통신 감청에 대한 권한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테러 방지법을 만드는데 통신 감청을 할 수 없으면 눈과 귀를 가리고 일을 하라 하는 뜻입니다.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통신 감청과 금융거래 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당에서 협의해서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테러 방지법도 처리하고 국회법 개정은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적극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방금 이철우 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사위에서의 숙려 기간, 이건 국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5일의 숙려 기간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5일이 지났지 않았다고 해서 법사위원회의 개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이상민 위원장의 월권이자 국회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를 개최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의결이 있으면 숙려기간 5일을 보다 짧은 기간 내에 법안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민 위원장이 국회법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면 알고도 지금 고의로 지키지 않으면서 독단적으로 법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이 내일로 예정된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인간띠를 형성해서 걸으면서 현장에서 평화중재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낱말만 들어서는 뭐 좋은 말 같은데 속뜻을 좀 살펴보면 이 야당 의원들의 뿌리 깊은 특권의식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위 현장에 시위대와 함께 걸으면 그냥 시위대의 일원인 것이지 국회의원이 시위에 참가하면 평화중재단이고 일반 국민은 시위대고 이런 이분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위대와 시위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이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시위 현장에서 평화중재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보았듯이 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피감기관의 시집 판매 강매 또 로스쿨 졸업시험에 낙방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대학에 찾아가서 구제해달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든지 아니면 로스쿨을 졸업한 딸의 대기업 취직 압력 의혹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뿌리 깊은 특권의식 또 갑질 본성에서 나온 사실은 법적 상식적 수준을 뛰어넘는 괴이한 발상이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해서 신분이 갑자기 평화중재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벌어질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에게 도를 넘는 개입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시위대의 일원을 뛰어넘어서 폴리스 라인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정해진 구역을 뛰어넘어서 교통에 방해를 한다면 현장에서 즉시 집시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법의 존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시위에 참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준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한중 FT 비준 처리 그리고 또 2016년도 예산안 또 경제활성화 법안 이렇게 민생안정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주요 법안 처리에 당력을 하나로 모아주고 또 힘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김무성 당대표님 또 최고위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수고해 주신 수석님들, 수석전문위원님들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밤낮없이 함께 우리 원내대표단 정책위원들을 뒷받침해 주신 우리 당의 사무처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사무처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밤낮없이 예, 국민들께 국회의 상황을 알려주시라고 수고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